자, 그럼 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예? 어서 나오십시오. 예? 살기 좋은 부안의 아들, 박정일입니다! 선생님 얼마나 중요하면은 네. 맨날 전국 노래자랑을 가가지고 네. 송혜진 선생님이 앞에 하는 멘트를 다 외워버렸어요. 아 제가 하는 거를? 예, 제가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 한번 보시는 가운데 한번 해보죠. 네. 실지? 예, 좋습니다. 전국의 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그리고 끝없는 대회를 걸으면서 당당하게 행진하는 외양선언 여러분, 원양선언 여러분, 소중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이 넓은 운동장을 사진 외워주신 국민 여러분, 또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일요일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거까지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그래. 그거 똑같이 하려. 똑같이. 야, 아주 단단단단단단 왜 했네요. 맨날 와가지고. 아니, 근데 좀 이런 분 만나면요. 정말 끌어안고, 막,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참에? 네. 네. 사진 한번 찍고. 그래서 나 이거 참네. 그래, 기념으로. 네, 좋습니다. 꿈이 생신. 어, 지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한번 더. 하나, 둘, 셋. 아 좋다. 노래자랑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대화를 하면서 옆에 있다는 게 전 무한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자 그럼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노래는 풍문으로 들었소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에? 풍문으로 들었소 마실 축제 풍문으로 들었소 불러드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신들에게 돌아보자. 띵동대보다 나 빨리 들어가요. 박수 나서 아! 났다고. 예, 박수 나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잘한다 정말.